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그 전업 강사로는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런 문화적인 거나 뭐 이런 나라에 대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지금 직업이 강사거든요. 네. 직업 자체가 강사인 이유는 수요가 있는 강의를 해요. 그 수요가 뭐냐? 직원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직무적인 스킬이나 소양 교육 같은 거를 정말 많은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요. 그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으로. 근데 이런 이렇게 강사님이 하고자 하는 강의는 사실 어떤 특강 개념인 거예요. 강연에 가까워요. 강의보다는 강연. 그래서 네. 강사님의 경험과 사례와 그런 예시들을 통해서 두세 시간 또는 많게는 뭐 더 길게 하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반짝하는 특강 강의가 사실은 될 확률이 높죠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네. 기업에서도 돈을 주고 외부 강사한테 이제 특강을 의뢰할 때 매일 돈을 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고 매출을 올려주는 강의를 강사로 쓰고 싶지 사실 네. 어떤 문화에 대한 거, 중앙아시아에 대한 거 사실 쓸까요? 중앙아시아에 관련된 직종이나 회사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쉽지 않죠.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원급들이나 혹은 이제 그 관리층에 중앙아시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오기는 했었거든요. 그런 거 좋아요. 네. 근데 중앙아시아 쪽으로 사세를 좀 확장하시려는 데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. 많지는 않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강사님의 그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아까 뭐 임원급이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잡아간다 했잖아요. 그 회사가. 그런 네. 회사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얼마나 또 이렇게 잘 예쁘게 꾸며서 어디 그 제안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맞고 강사님이 100% 내가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처음부터. 네. 네.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업체들이 예를 들면 기존의 고객사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곳들이 임원급이나 뭐 이런 CEO들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나 뭐 아까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라는 컨텐츠로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콜라보도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긴 해요. 강사님이 이런 이 분야로 강의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. 차라리 그러면은 이 뭐 글쓰기나 책쓰기 쪽으로 간다면 그쪽은 또 너무 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?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또 수요가 있다는 건 맞아요. 그건 반증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네. 수요로 쳤을 때는 사실 중앙아시아보다는 글쓰기나 뭐 책쓰기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한부모 가정들을 위한 어떤 힐링 뭐 그런 쪽이 좀 더 수요가 있겠죠. 꼭 한부모라고 타겟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청소년이나 어떤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한다면 그게 수요는 더 넓긴 하겠죠. 중앙아시아에 비한 수요로 치었을 때는 근데 네. 강사님이 이런 거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관련된 강사와 또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또 책쓰기 글쓰기가 다르면서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네. 같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만의 컨텐츠를 또 가져갈 수도 있고 그거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하나로 좀 예를 들면 그냥 강사님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그런 강의도 하고 뭐 어떤 여행 관련된 컨텐츠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런 거 관련된 책을 썼다면 그냥 문화에 대한 책을 주로 코칭할 수 있는 그런 강의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땐 각각인데 네. 그거를 누군가는 각각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해요. 왜냐면 다르니까 너무 그거를 조금 강사님이 융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면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